센고쿠는 에이스의 처형이 단순히 해적 한 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해적왕 로저의 아들을 처형하며 로저의 피를 끊는 것에 큰 의의를 두었다고 말하며 무리하여 에이스를 처형하는 이유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로저를 자신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는 흰수염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흰수염이 나타났고 흰수염은 해공과 칠무회를 앞에 두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잘 있겠지 라고 말하며 그야말로 세계 최강의 사나이다운 기계를 보여줍니다. 에이스는 흰수염이 나타나자 당신은 그때 날 가지 말라고 말렸어. 제멋대로 뛰쳐나간 날 왜 구하러 온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 때문에 흰수염 해적단이 위기에 빠지자 자신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난 분명히 가라고 말했다 라고 말했고 마르코도 그래 고생시켰구만 에이스 라고 말하는 낭만을 보여주었습니다. 흰수염이 헤이를 생성시키며 정상결전이 시작되었고 에이스는 자신 때문에 다쳐가는 가족들을 보며 자책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흰수염 해적단 산하 해적단 리틀 해적단의 선장 오즈는 압도적인 덩치를 이용하여 처형대로 돌진하였으나 도플라밍고 쿠마 모리아에게 저지당하였고 결국 오즈는 쓰러집니다. 오즈가 이토록 필사적인 이유는 과거 에이스가 오즈에게 전용 모자를 선물해 주었고 유일하게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즈는 칠무회의 벽을 넘기는 무리였고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고 에이스는 이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카이누는 스쿼드를 찾아가 흰수염이 에이스를 돌려받기 위하여 산하의 적단을 팔아넘겼다는 말을 알고 결국 스쿼드는 아카이누에게 속아 흰수염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스쿼드는 흰수염에게 과거 자신과 로저의 악연을 말하며 에이스가 로저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자신을 찌른 스쿼드를 보고 바보 같은 아들을 그래도 사랑하마 라고 말하며 스쿼드를 감싸주었고 누구에게서 태어났던 모두 바다의 자식이다. 에이스와 함께 지낸 추억을 모두 잊었느냐. 친하게 지내라 스쿼드 에이스 라고 말하고 그제서야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은 스쿼드는 눈물을 흘립니다. 루피는 임펠다운을 쑥대밭으로 만든 뒤 에이스를 구하기 위하여 곧바로 전쟁에 난입합니다. 그러자 에이스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나에겐 나의 모험과 나의 동료가 있어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루피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난 동생이야 죽어도 반드시 구하겠어 라고 말하며 막무가내로 처형대를 향해 돌진해옵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적적으로 에이스를 구출하는데 성공하였고 에이스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흰수염 해적단과 루피는 에이스를 탈환한 이후 곧바로 마린포드에서 떠나기로 결정하였고 전속력으로 퇴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루피와 에이스는 엄청난 콤비를 보여주며 역시 형제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군대장 아오키지가 나타나자 에이스는 루피에게 아직은 내가 지켜줘야겠다 라고 말한 뒤 아오키지와 충돌하였고 에이스는 아오키지와 호각의 모습을 보인 뒤 아오키지로부터도 도주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카이누가 나타났고 아카이누는 흰수염을 시대의 패배자라고 말하며 에이스를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극대노한 에이스는 곧바로 아카이누에게 덤벼들며 방금 그 말 취소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더 강도 높은 도발을 하였고 결국 에이스와 아카이누는 충돌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불마저 태워버리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능력이 에이스의 상위 호환이라고 말합니다. 일부 독자들은 마그마가 불보다 뜨거운 건 말이 안 되며 과학적으로 불이 더 뜨겁다고 말하며 이는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장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독자들은 에이스가 고작 아카이누의 도발에 못 이겨 위기를 자처하는 모습을 보고 의리 있는 건 좋은데 좀 참아라 슈발 이라고 말하며 빠꾸 없는 에이스의 돌진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이스의 불같은 성격은 아버지 로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저 역시 단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으며 자신의 동료를 험담하면 한나라의 군대를 괴멸시킬 만한 잔인한 인물이었다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카이누는 에이스를 제압한 이후 곧바로 루피에게 명구를 날렸고 에이스는 자신을 희생하여 루피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내 몸 상태는 내가 잘 알아 그동안 바보 같은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 라고 유언을 남긴 뒤 사망하였고 루피 흰수염 해적단은 매우 큰 충격에 빠집니다.
에이스가 사망하자 에이스를 오랜 기간 키워준 거프는 결국 분노 조절에 실패하고 아카이누를 죽이기 위하여 움직입니다. 그리고 센고쿠가 이를 저지하며 해공끼리의 내부 충돌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에이스가 사망한 이후 흰수염은 크게 분노하였으며 순식간에 아카이누의 뒤로 이동한 이후 아카이누를 그야말로 개패버리며 에이스의 복수를 해줍니다. 샹크스는 정상결전을 끝내기 위하여 마린포드에 나타났고 센고쿠에게 에이스와 흰수염의 시체를 넘겨달라고 말하였고 센고쿠는 너라면 괜찮다 빨간머리 라고 말한 뒤 에이스와 흰수염의 시체를 넘겨줍니다. 샹크스와 흰수염 해적단 잔당은 스핑크스 섬에서 흰수염과 샹크스의 장례식을 치루어 주었고 샹크스는 에이스의 마지막 행동을 듣고 놀랐다. 그 행동은 마치 로저 선장님 난 때론 선장님이 도망치길 바랬지 라고 말하며 에이스와 로저가 판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로저와 에이스는 불같은 성격을 소유했으며 노빠꾸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로저는 세계를 호령할 만한 실력자였지만 에이스는 로저에 비하면 너무나도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에이스는 로저처럼 장수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에이스는 향년 20세에 사망했으며 매우 어린 나이에 사망한 캐릭터였습니다. 에이스의 신장은 185cm로 현실에 오게 되면 딱 좋은 키입니다만 원피스 세계관에서 큰 편은 아닙니다. 에이스의 최종 현상금은 5억 5천만 베리로 사왕 최고 간부 치고는 적지만 20세 치고는 높은 편입니다. 에이스는 원피스에서 유일하게 부모님 모두가 D의 일족인 인물입니다. 에이스는 사망한 지 10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인기투표 10위권에 드는 인물입니다. 또한 정상결전 당시에는 2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오다 작가님은 에이스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될지 그렸고 아무 일도 없는 미래의 에이스는 로저보다는 샹크스와 매우 닮아있습니다. 모든 인물들이 에이스를 좋게 평가했으나 벤베크맨만큼은 에이스에게 혹평을 하였는데요. 벤베크만은 7무회를 거둬찬 루키라길래 얼마나 대단한 놈인가 했더니 저건 그냥 지천에 널린 망상병 환자 아니야? 라고 말하며 에이스를 환자 취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원래 에이스의 이름은 에이스가 아닌 랭이라는 이름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에이스는 카이도우에게 오뎅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흰수염에게 흰수염의 이름으로 복수를 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르코와 흰수염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조조차도 냉정함을 유지하며 이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끝끝내 고집을 굽히지 않자 흰수염은 딱밤을 먹이며 코즈키 오뎅이 쓰러뜨리지 못한 남자를 네가 쓰러뜨릴 수 있겠다는 거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결국 고집을 꺾지 않고 와노쿠니로 향합니다. 에이스는 와노쿠니에 도달한 이후 야마토를 만나게 되었고 야마토는 에이스를 침입자로 간주하여 에이스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에이스와 야마토는 카이도우의 뒷담화를 하며 친해졌고 에이스는 야마토에게 부모에게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또한 에이스는 야마토에게 언젠가 바다로 데려다 주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와노쿠니를 떠나기 이전 카이도우의 불상을 태워버렸고 이건 내가 카이도우에게 하는 경고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독자들은 당시 에이스가 카이도우는커녕 토비로보도 장담하지 못할 만큼 약했기에 이건 좀 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만약 카이도우가 잠시 자리를 비우지 않았더라면 에이스는 카이도우에게 맞아 죽었을 수도 있기에 이는 에이스의 천운이 따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에이스의 생일은 1월 1일입니다. 참고로 오다 작가님의 생일도 1월 1일입니다. 에이스는 독특한 모자를 착용하고 다니며 염주도 항상 착용하고 다닙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흰수염 해적단의 2번 대대장은 코즈키 오뎅과 에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 모두 작중에서 사망하였기에 흰수염 해적단 2번 대대장들은 오래 못 산다는 괴담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에이스의 고향은 사우스 블루 바테리라로 삼형제 중 유일하게 이스트 블루가 고향이 아닌 인물입니다. 에이스는 모든 음식을 다 잘 먹기는 하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부트 졸로키아 페페론치노로 밝혀졌으며 이는 매우 매운 고추가 들어간 파스타입니다. 그렇게 에이스는 불인간이기에 화끈한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다 작가님은 에이스의 미래를 그린 적이 있는데 에이스가 면도를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아버지 로저와 똑같은 수염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스는 작중 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인물이며 특히 여자들에게 인기가 매우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드 해적단 전원들이 에이스와 함께 이너 카페에 가면 이너들이 에이스에게 몰려들어 이너 카페를 갈 때 에이스를 일부러 빼놓고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라바스타에서 어느 상인이 에이스에게 천년의 수명을 가질 수 있는 황금 사과를 팔려고 했으나 에이스는 난 천년이라는 수명에는 관심 없어 오늘 살아가는 걸로 좋게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인생은 즐겨야 된다는 말을 버릇처럼 한 인물이기에 에이스는 미래보단 현세를 중시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이스는 사망한 직후만 하더라도 민심이 최고조에 올라 있었으나 최근에는 계속하여 재해석이 이루어지며 에이스의 민심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이스는 웬만하면 상의 탈의를 하는 인물이며 매우 더운 사막마을 알라바스타, 매우 추운 겨울왕국 드럼왕국을 제외하면 늘 상의는 벗고 다니는 인물입니다. 에이스는 이그리글 열매를 매우 잘 활용한 인물이었으며 불을 이용하여 많은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에이스가 사용한 대표적인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주먹은 에이스를 대표하는 기술이자 에이스가 가장 자주 애용하는 기술입니다. 불총은 손끝에서 불을 총알처럼 날리는 기술로 오거에게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염계는 자신의 주변에 불을 생성하며 자신의 공격력을 상승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렇게 일종의 버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 화달마는 반딧불처럼 보이는 작은 불덩어리들을 날려 상대에게 접근한 뒤 순식간에 폭발시키는 기술입니다. 신화 신기루는 양손에 불기둥을 생산한 뒤 상대방에게 그대로 꼽아버리는 기술입니다. 경화염은 거대한 불꽃벽을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참고로 경화염의 위력은 아오키지의 아이스 페잔트백을 막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불꽃벽은 거대한 불꽃벽을 생성하는 방어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하여 흰수염으로부터 스페이드 해적단을 대피시키려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실패하였습니다. 염제는 에이스의 필살기로 추정되는 기술로 화염을 내뿜어 주변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린 뒤 마치 태양과 같은 거대한 불덩이를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참고로 사보가 레벨리에서 후지토라와 로쿠교의 포위망을 뚫어내고 쿠마를 구해낸 이후 염제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기에 사보 역시 에이스의 염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